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소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. 뭐 저희 선수들은 뭐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. 이기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뭐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소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. 뭐 저희 선수들은 뭐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어딜 가나 좀 거칠게 들어오는, 누가 봐도 좀 더 거칠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쪽 선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고 또 그쪽에 작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.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선수로서 네. 뭐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?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. 당황이라기보다는 아, 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뭐 그쪽에서도 뭐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, 경기를 졌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그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고 선수들이 좀 저희가 축구의 경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. 굳이 é o que sentem todos aqueles que jogam em estádios vazios. O sentimento é diferente, jogar num estádio cheio, jogar num estádio vazio, é óbvio que é diferente. O futebol creio que se fez para ser visto, para ter gente. Agora depois cada um toma as suas opções, isto não é. A nós compete-nos jogar nas condições em que temos.